잡티 없이 뽀얗고 깨끗한 피부는 또래보다 5살이나 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항산화 능력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활성산소 수치와 항산화 능력은 정상, 염증 수치 역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주 씨의 일상에서 활성산소를 잘 내보내는 비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부엌에 다 있는 재료인데요. 들깨가루, 그리고 천연 사과식초, 그리고 들기름. 들깨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종종 팩으로 활용한다네요. 팩을 하면 씻어내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그 경단처럼 뭉쳐가지고 피부 고민이 되는 부위에만 딱 이렇게 편하게 얹을 거예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은주 씨가 아이디어를 낸 방법인데요. 동그랗게 뭉쳐서 얼굴에 붙이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여기 기미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들깨가루가 기미에 정말 좋아요. 들깨가루를 얼굴에 붙인 다음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끝입니다. 번잡하지 않아서 팩을 자주 해도 부담스럽지 않다네요. 피부 나이는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려진 것 같다는 은주 씨. 노화의 시계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누구세요? 나. 어서 오셔. 아우, 날씨 너무 더웠지? 빨리 오셔. 잘 있었지? 너무 더워. 날이. 아, 저희 엄마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시간인데요. 항산화 능력을 키우겠다고 결심한 뒤 은주 씨는 가장 먼저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부터 바꿨답니다. 아, 제가 좀 토마토 전이랑 그리고 이 브로콜리랑 두부 무침을 해 먹으려고요.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야채들이 항산화가 풍부하다고 해가지고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브로콜리는 은주 씨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단골 중 하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입에 땡기는 거 위주로 그냥 분식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국수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특히 토마토를 즐겨 먹는데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세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엄마, 밥 잡수셔. 그러자, 밥 먹자. 무슨 반찬이 이렇게 화려하고 맛있는 거 만들었네. 입에서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건강한 기운을 북돋는 식사를 하게 됐다는 은주 씨인데요. 요거 한번 잡숴보셔. 요게 맛있더라고. 기름진 밥상은 노화의 지름길. 은주 씨는 소박한 음식에서 활성산소를 다스리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맛있다. 맛있지? 굉장히 맛있는데. 맛있지? 이제 우리 나이 들수록 이렇게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음식해서 먹어야 돼. 젊음의 묘약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 집 밥상 위에 있다는 게 은주 씨의 믿음입니다. 아니, 우리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씩 먹어보자. 이거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아, 이게 글루타치온인데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꼭 이렇게 보충을 해주려고 따로 먹고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흡수율이 높아야 하는데요. 구강 점막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천장에 딱 붙지? 어떠셔? 새콤하고 맛있어. 그치, 맛도 있고. 글루타치온은 위산과 담즙에 약해서 경구 섭취하게 되면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글루타치온을 구강 점막에 붙여서 바로 흡수시키게 되면요. 소화대사의 과정 없이 구강 점막에 발달한 모세혈관을 타고 곧장 얼굴과 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구강 점막을 통해 섭취할 경우 혈관 접근성이 높고 장까지 이동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적기 때문에 흡수율도 높다는 것. 실제 구강 점막의 흡수율은 경구 섭취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에 부족할 경우 피부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피부빛이 어두워지고 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 통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쉽게 살이 찌는 반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